그러면은 내일 우리 여행을 갈까? 우리 신혼여행 갔다 올까? 아니면 신혼여행은 좀 나중에 가고, 우리 레너드가 또 정치 직업군에 들어가고 싶어 하니까 일단은 한번 일자리를 찾아볼까요? 그리기, 잠깐만.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리기라고 뜨는데? 너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구나, 레너드. 전혀 몰랐네. 그림 기술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 같죠? 페마양이 공공장소에서 사랑을 나누다가 들켰다는 스캔들이 돌고 있대요. 아니, 그걸 또 언제 파파라치가 또 찍었나 본데? 공공연한 망신. 요게 떴네. 3일 동안 간단 말이야? 카리스마 기술 배우기. 진짜 이제 레너드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 카리스마 기술을 좀 높여. 너 이제 정치가가 될 사람이니까. 그러면 일단은 오늘은 잠깐만. 그럼 여기서 둘이 못 자니? 오늘은 좀 자고 내일 일어나서 이사를 갈까요? 여행을 가기 전에 이사를 좀 가자. 오늘 첫날 밤이구나. 그냥 잘 거야, 레너드? 그냥 잘 거니? 혹시? 그래. 그냥 자자. 아우, 이게 이제 밤에 전화 안 받을 거야. 계속 전화가 와요, 새벽에. 레너드가 배고파서 일어났네? 레너드 밥좀 해놔. 근데 어디로 이사 가려고 가면 좋을까요? 어디로 이사를 간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이사 갈 준비를 좀 해야겠어. 와, 여기 다리에 알, 종아리에 알, 이 표현까지 좋은데요? 뭐야, 아, 스파게티. 아하. 까보나라, 까라보나라. 이걸 또 해가지고 바깥에서 먹게? 이 사람이 잡아먹을 수도 있어, 레너드 조심해. 얘네 그냥 마네킹이야. 소리 지르는 마네킹. 우편물이 있네? 우편물 받기. 설마 그 애슐리가 사랑해 뭐 그런 걸 보낸 거 아니지? 선물 같은 거. 헉? 선물 같은 거 같은데? 아, 해마가 받은 거야. 해마가 그레이그 엘슨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당신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얼굴을 보고 직접 말할 순 없었습니다. 그거를 레너드가 지금 확인을 했어. 어떡해. 왜 좋아해, 너? 남의 연애 얘기는 재밌긴 한데 그게 너의 와이프면 좀 그렇지 않니? 그럼 해마가 깨어나기 전까지 너는 계속 그림을 그리도록 해. 해마가 일어났는데요? 희롱하기, 깜빡이는 속눈썹, 살짝 스친 손길. 모든 심들이 다 바람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의 심은 누군가와 불장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야, 너 결혼 첫날부터 이럴 거야? 바람둥이 이거 기질 없애야겠는데? 너 결혼했잖아. 방금 결혼했어요야, 지금 우리. 절대 안 돼. 이 영약이나 찾아, 너는. 레너드 그림 귀엽다, 근데 이거? 약간 추상적이면서 서정적인 것 같은데? 아, 레너드가 바람기가 있다는 게좀 말이 안 돼. 오, 다 그렸어. 그림 진짜 싸다, 너가 그린 거. 화가 직업군 들어가기도 약간 야망이 생겼는데? 너 지금 새로운 심이어서 그런지 하고 싶은 게 많구나. 일단 이거는 팔아. 처음 그림이지만 팔아.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른다고. 이거 파니까 후손들한테 영향이 갔다는데요? 뭐지? 우리 한번 부동산 및 여행 서비스 이사 가기. 저희 새로운 마을로 이사를 한번 가볼까 봐요. 여기는 원래 저희 집이긴 했지만, 갑자기 눈이 완전 쌓였네? 제 본투비 이 스타라이트 쇼어였지만 제 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사를 가보자. 모든 건 새로운 게 필요한 거야. 이사하기 새로운 마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알아봐야지. 요샌 또 인터넷이 잘돼 있으니까. 아, 전화로 알아보는 거구나. 어허, 이런 데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다예요? 어디로 갈까? 트윈브룩, 이슬라 파라디소, 물보라가 날리는 폭포, 나무가 우거진 깊은 숲, 안개에 쌓인 조그만 호미들로 이루어진 문라이트 폴즈는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주문을 거는 신비로운 마을입니다. 와, 이런 건 별론데?
트윈브룩. 한창 전성기 때 트윈브룩은 시미슬라우스 강 입구에 자란 조그마한 산업도시였습니다. 수년 후 댐이 건설되었고 그것은 마을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전문가, 예술가, 발명가들의 유입으로 트윈브룩은 제2의 전성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특징이 어우러진 이 도시에서 어떤 인생이 펼쳐지게 될까요? 여기 이제 전문가, 예술가, 발명가들이 유입됐대요. 여기가 조금 괜찮지 않을까? 여기로 한번 가볼까요? 네, 뭐 친구들 다 잃는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죠. 레너드 빨리 내려와. 택시 왔어. 레너드 빨리 와. 잘 있어. 안녕. 우와. 여기가 바로 트윈브룩인 것 같은데요? 좀 작은 호숫가 마을인데? 오, 약간 작은 호숫가 마을이네요. 여기 댐 아래에도 집이 이렇게 있어요. 원래 댐 이렇게 있었던 데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돈이 이 정도 있거든요. 여기가 시청인 것 같고. 근데 왜 이렇게 집들이, 왜 이렇게 날씨가 좀 우중충하냐? 어디서 살까? 와, 여기는 좀 잘 사는 동네인데? 여기가 좀 평범해 보이지 않나요? 여기 위에서 살까? 기둥 코티지. 코티지야, 코티지. 방 하나, 욕실 하나, 두 개의 기둥 코티지와 울타리 정원이 딸린 이 원룸 코티지는 나이가 젊거나 마음이 젊은 커플을 위한 완벽한 사랑의 둥지입니다. 오, 그래요? 여기는 완벽의 정점. 이 예스러운 소형 코티지는 완전하게 복원되어 새로운 주인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널찍하게 트인 거실 공간, 커다란 위층 침실, 그리고 따로 분리된 창호가 특징입니다. 고민되네. 여기로 할까요? 여기로 할게요. 구입! 가자! 뭔가 여기 시청이랑도 좀 가깝고 소소한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그 스타라이트 쇼는 조금 너무 정신없는 동네였잖아요? 에마 레너드 커플. 여기가 바로 저희의 새로운 집인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데? 집이? 뒤에 나무들도 약간 울창하고 기본적으로 너무 귀여워. 아주 기본 집이야. 구경 좀 해보자. 오, 거실도 있어요. 이렇게 거실도 있고 주방도 이렇게 있고. 근데 쓰레기가 이렇게 있어. 뭐해? 이건 뭐지? 전화기다. 전화기도 있고요. 세탁기도 있어요. 이쪽에 세탁실도 있고 전부 다 갖춰져 있어요. 침실도 아늑하게 이렇게 널찍하게 있고. 좋은데? 집이 괜찮아요. 아기자기하고. 여기 이렇게 뒷마당도 있고요. 여기로 내려가면 귀여운 체크무늬 벤치도 있어. 둘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이런 데도 있고요. 너무 사랑스럽다. 거실도 너무 넓어, 생각보다. 아, 근데 집이 전체적으로 약간 초록색 계열이다. 그쵸? 초록초록한데? 아, 옆집은 아무것도 없네. 여긴 누구 살고 있나요? 아, 아무도 안 살고 있어. 여긴 누구 살고 있나 본데? 이 가족인가 본데? 피닉스 프루던스, 펜지 프루던스, 올리버 그린우드. 이 사람은 뭐 친구인 것 같고, 여기에도 이 프루던스네 가족인 것 같은데요? 여기가 완전 이웃이네. 프루던스네. 그리고 여기 내려가면은 여긴 없고. 하이테크 친구들. 친구들이라는 거 보니까 여기는 가족은 아니고 같이 사는 뭐 그런 건가 본데요? 오, 집 이쁘다. 이 문 되게 이쁘다. 잘 사는 집 같은데? 사전트 가족. 여기 두 가족이 살고 있고요. 여긴 뭐야? 빨래방? 여기 빨래방이 있어요. 오, 빨래방이 있어. 대박. 귀엽다. 와, 폰이라는 차도 있고요. 여기는 왜 이렇게 서 있죠? 복지센터도 있어요. 여기는 뭐 하는 데지? 무슨 복지센터지? 그냥 주민센터 같은 데인가? 아, 운동도 할 수 있고 컴퓨터도 쓸 수 있고 이런 데인가? 여긴 도서관. 여긴 스파 하는데. 여기 언론 직업군? 이고요. 오, 쇼핑하기 이런 게 있다. 여기, 아, 시장 바구니 같은 그런 데인가 본데요? 여기 가판대 너무 이쁘다. 게시판 같은 것도 있고 로또 구입하기 이런 것도 있어. 귀엽다. 여긴 서점인가 본데?
사업 파트너 되기. 서점도 너무 이쁘고요. 이 러닝도 너무 이쁘다. 이런 거리 너무 좋은데, 소소하게. 아, 여기가 과연 시청이군요. 아, 여기에서 정치 직업군에 들어가는 건가 봐, 레너드. 어? 이것도 다 사라졌네? 정치 직업군. 이게 아예 진짜 리셋됐네, 완전히. 아무것도 없었네요. 그리고 여기는 박물관. 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이고, 위탁 상점. 내가 그린 그림도 여기도 위탁 판매를 할 수 있나? 분위기 좋은데? 여기도 약간 벽돌집 이런 느낌 나가지고 예쁜데요? 여기 뭐야? 이게 하나로 된 건가? 여기까지가 위탁 상점인가? 이건 좀 되게 오래된 집 같죠? 왜 여기만 이렇게 돼 있을까? 여긴 요리 직업군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고요. 근데 건물들이 되게 유럽스럽고 예쁜데? 샹즐레 심즈처럼. 여기 뭐죠? 붉은 랑데부. 여긴 아마도 그런 클럽 같은 데인가? 약간 폐쇄적이에요, 입구가. 여긴 영화관이죠. 여긴 극장. 여긴 뭐예요? 미용실. 여기 미용실이에요. 여기서 머리를 해도 되겠구만. 여기는 호수네, 댐이네요, 댐. 저수지. 여긴 저수지야, 그냥. 이쪽에는 어떤 집들이 있죠? 여기에는 조금 특이한 집들이 있네. 여기에서도 사람이 사는구나. 어허, 이건 뭐야? 이게 뭐예요? 여기 약간 무기 같은 거를 이렇게 달아놓은 흔적이 있는데? 뭐지? 여기가 작업실인가 봐요. 그림 그리는 데도 있고 이렇게 띄워져 있어. 여기가 집인가 봐. 오, 특이하다. 남의 집 훔쳐보기. 그렇군요. 여기는 이 그들만의 이 동네가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쓰레기장, 여기 낚시공원. 여긴 뭘까? 이런 데는 사람 사는 데인 건가요? 여기도 그냥 원룸이에요. 무서운데 여기는? 밤에 오면 무섭겠어. 여기 사람 사네? 여기 무서운 데 사시네? 귀신 나올 것 같아. 해운회사. 이거 나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표시가? 범죄 직업군, 그치. 경찰서, 병원, 식당. 식당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너무 귀여운 식당이 하나 있어요. 철도가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아, 옛날에 무슨 뭐 그런 게 있었다던데, 이게 여기까지 이어졌다가, 여기까지 쭉 이어지네? 약간 부서진 기차를 수리해가지고 만든 건가 봐요. 여기는 정원. 정원이 되게 정신이 하나도 없네. 여긴 수영장인가요? 아, 여기 정원에 같이 딸려있는 수영장인가? 여기는 뭐죠? 여기는 학교인 것 같은, 대학교? 대학교인가 봐요. 그렇군요. 이렇게 있고요. 이쪽엔 공동묘지. 여기도 무슨 공원 같은데? 노천극장 같은? 근데 여기서 무슨 뭐 예술가들이 뭐 호황을 누린다는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 게? 전혀. 여긴 뭐 하는 데일까? 여긴 뭐예요? 군대가 있어요. 기지 관람하기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뭐 돌아볼 데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열차가 이어졌다가 여기도 폐쇄된 느낌이고, 기차 산업이 좀 뭐 된다던데 뭔가 없어 보이기도 하면서 모르겠어요. 여기도 공원인디? 와, 여기 이쁘다. 여기 이렇게 양쪽으로 내려오는 그 길인데? 여기 이쁜데요? 이런 동네가 너무 이쁘네. 아기자기하고 이런 건물들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여운데요. 일단은 이사는 왔는데 지금 이 집이 약간 좀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좀 바꿔줄까? 3주 건축은 많이 안 해봤지만 집을 조금만 수정을 해줄게요. 이 화장실도 너무 크지 않아요? 이렇게 좀 줄여주고, 여기는 터주자 이렇게. 그리고 아래 빨래방 있으니까 이거 없애줘. 오픈형으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지붕 색깔도 지금 너무 좀 칙칙해요. 좀 밝은 색으로. 이런 민트색도 이쁘네. 밝고 좀 산뜻하게 신혼부부처럼. 이런 파란 색깔 좋다. 시원시원해 보인다. 해주고, 벽지도 뭔가 산뜻하면서 깔끔한 걸로. 이런 벽돌집 이쁜데? 이런 은은한 벽돌 이쁜데요? 이런 벽돌집으로 해주고, 여기가 좀 오히려 답답한 것 같아서 시원하게 뚫어줄게요. 해가지고 그냥 지붕 있는 거 말고 일단 이렇게 시원하게 터주는 거예요. 해주고 문들도 귀엽긴 한데 뭔가 색깔을 좀 상큼하게
페브릭으로 된 창문 보신 적 있습니까? 약간 하늘 색깔 느낌 났으면 좋겠어. 이 목재도 예쁜데요? 나 같은 스타일로 창틀이랑 이런 것들 다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 문도 조금... 문도 예쁜 문 없나요? 이거 너무 시꺼매. 뭔가 이런 현대적인 문. 이거 되게 현대적이다. 오, 이걸로 해줄까요? 투명하게 바깥에서 보이는 거. 그리고 계단. 계단은 뭐 많지가 않네. 디자인이. 여기 귀엽다. 여기도 울타리 만들어줘야지 또. 아, 화이트로 해주자. 화이트가 조금 더 깔끔한 것 같아. 화이트로 해주고 여기는 나무바닥 말고 돌바닥으로. 석조. 이런 따뜻한 느낌의 바닥 예쁜데? 예쁘게. 이렇게 해주고 바닥을 좀 여기를 지우고 싶은데요? 이걸로 해주자. 이렇게 이 바닥 예쁘다. 예쁜디? 이렇게 내부를 조금 해줘야지. 이 바닥도 너무 시꺼매. 이 바닥도 이런 밝은 느낌으로 갈까요? 밝은 바닥. 밝고 깨끗한 느낌. 우리의 미래처럼. 하고 벽지도 조금 너무 황토색인데? 이거 깨끗하다 이거. 약간 하얗게 갈까? 원래 신혼집은 벽지를 더 하얗게 바르잖아요, 처음에는. 이거 싱크대 이거 타일 너무 올드해, 너무 올드해. 이런 것도 좀 새로운 걸로 하자. 새 걸로. 새 걸로 갑시다. 요런 걸로 갈까? 요런 깔끔한 디자인으로? 요것도 나쁘지 않은데? 요걸로 가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거겠죠? 스토브도 좀 괜찮은 걸로. 요런 거. LG에서 나온 걸로. 오븐이랑 가스레인지랑 인덕션이랑 다 같이 되는 걸로. 그리고 여기 위에도 요런 거 하나 달아줘야지. 멋있게. 요런 것도 조금 밝은 걸로 가자. 가고 여기에도, 여기는 식탁 둘 거거든요? 약간 요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모던하게 갈까요? 오, 이쁜데? 깨끗한데? 이렇게 가지고 스툴 놓지 말고 여기다가 이제 식탁 놓을 거예요. 여기서 드세요. 딴 데서 드시지 마시고. 와, 이런 거 너무 이쁘다. 근데 우리는 둘이서만 살 거니까 의자도 뭐 간단한 거 이런 거? 이런 거 귀엽죠? 혹시 모르니까 4명이서 먹은 것으로 이렇게 가운데 놔주고. 아니야, 너무 많다. 너무 많아 보인다. 두 개만 둘게요. 신혼 분위기 나잖아. 그리고 아, 넓으니까 좋네. 시원시원하고. 러그는 이런 깔끔한 느낌으로. 이렇게 전부 다 가구들은 깔끔하고 화이트 톤으로 가줄게요.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이쁜데? 약간 화이트 톤이면서 베이지면서 이렇게. 원래 신혼 가구들은 웬만해선 다들 화이트류로 사더라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밝은 톤으로. 이 가구 자체가 조금 그렇다. 가구 자체가 너무 올드해, 디자인이. 오, 요런 거 이쁜데? 완전 현대적인 느낌. 요런 거 놔주고. 오, 요거 이쁘다. 요걸로 해주자. 요거 되게 트렌디하면서 귀엽죠? 이 노란색 전구가 너무 귀여워. 그리고 식물 같은 것도 하나 놔주고 싶어요. 요런 거 귀여운데? 아, 너무 전통적인데? 집에 약간 화사함을 선보일 만한 게 없을까? 아, 꽃그림이 또 들어가 있네. 이건 좀 그렇다. 이런 거 하나, 풀 같은 거 놔주고. 원목도 밝은 원목으로. 이런 커피 테이블. 오, 이쁘다 이거. 견인 커피 테이블이래요. 이거 약간 그 서핑보드 느낌도 나는데? 예쁘다. 이거 은근 트렌디한 것들이 있다니까요, 디자인이. 이 커피 테이블이랑 이 조명이랑 또 어울려. 벽을 이렇게 쳐줄 거예요. 여기다 벽을 쳐줘서 여기는 이제 취미 공간 뭐 이런 식으로 써주도록 할게요. 이 문도 이쁘다. 취미 공간은 이 문으로 해줄까요? 이 문도 이쁜데? 트렌디하고. 여기에서는 뭐 컴퓨터도 할 수 있고 피아노도 칠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약간 연한 베이지로. 이 방문은 조금 둘만의 공간이니까 그래도. 색깔 이렇게 어둡지? 여긴 약간 신성한 곳이니까 이렇게 신성한 문으로 해주고. 화장실 문. 화장실 문은 귀엽다. 다 보인다 문. 이거 뭐죠 이거? 와, 여기 블라인드가 있어요. 패턴을 좀 바꿔줄래. 화장실이 너무 항상 좀 비슷비슷해서 이런 벽지로 해줄까? 타일 말고? 깔끔하게 화장실도 리모델링 해준 거죠. 이런 걸로. 불도 너무 올드한 거 말고. 이거 이쁘다. 조명이에요. 이쁘다. 화장실 레버 같기도 하죠? 귀여운딩?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다가 우리 취미생활 할 수 있는, 차고도 여기 만들 수 있구나. 여기다가 차고 만들어줄까요? 아니, 차고는 아직 뭐 불필요해. 꼭 필요하진 않잖아. 여기다가 이젤 하나 놔주고. 여기 이젤 하나밖에 안 들어가겠는데? 우리 컴퓨터 놔줘야 돼. 진짜 옛날 컴퓨터다.
컴퓨터랑 의자, 그리고 조명. 여기 이제 사무실, 취미방, 취미방. 여기 뒤에서 이렇게 뭐하고 있는지 지켜볼 수 있어요, 바로바로. 그리고 여기는 우리의 침실, 부부의 침실이죠. 침대도 뭔가 좀 현대적인 느낌스. 예쁜 걸로. 나무 느낌 말고 쇠로 만든 것 같은 거 없어요? 이걸로 놔줄까? 침대만 덩그러니 있도록 거울도 놔줄까요? 침대 패턴이용. 침대 패턴. 부부 침실이라면 화이트지. 화이트로. 화이트로 갈게요. 좋았어. 여기는 창문을 없애줄까요? 침실은 그래도 조금 폐쇄적으로. 커튼 돌아줘야지. 위험하니까. 누가 보면 어떡해. 이렇게 커튼도 달아주고 밤에는 이거 커튼 치면 됩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죠? 이제 살면서 조금씩 필요한 거 있으면은 바꿔주는 식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기야,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귀여운데? 이 귀여운 벽돌집 좀 보세요. 너무 귀엽죠? 여기는 아직 단풍이 다 안 졌나 봐. 너무 이쁘다, 근데. 집이 아주 깨끗해졌어요. 깔끔해. 벽지를 깨끗한 걸 놓으니까 너무 좋은데? 여기 식사하는 이 공간도 너무 이쁘고요. 너무 마음에 들어. 딱 요 사이즈면 딱 좋지. 우리 옆집에 한번 인사를 한번 가러 가볼까? 여기 한번 방문하자. 안녕, 너는 누구니? 펜지 프로던스. 너가 여기 애기구나. 넌 아빠를 많이 닮은 것 같구나. 파커 프로던스. 뭔가 아빠를 많이 닮은 것 같죠, 둘 다? 셋이 갑자기 동시에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안녕하세요. 저 옆집에 이사 왔거든요. 어머! 야, 제발 이러지 마. 아니, 옆집 아저씨의 친구랑 지금 벌써 이렇게 매력적인. 아, 이거 어쩌지? 좀 이상하게 하고 다녀야 되나? 다 나한테 그렇게 관심 있으니까.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나 쳐다보는 게 좀 심상치 않아, 올리버 그린우드. 아, 옆집에 이사 오셨다고요? 네네. 아, 검소하대요, 여기 집사람들이.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옆집은 어떻게 생겼는지. 오, 여기에 이제 컴퓨터가 있어요. 재택근무 하시나 본데? 여기가 거실인 것 같고, 여기가 주방. 검소해 보이네요, 확실히. 여기가 침실이고, 2층은 애기방, 그리고 갓난 애기방. 이렇게 있는데, 펜지가 여기에서 자기엔 좀 크지 않나? 이건 장난감 상자 같고. 와, 여기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도 있고요. 상당히 좀 깔끔하네요. 여느 집들처럼. 둘이만 이렇게 놀고 있어요. 약간 신혼이어서 지금. 어머. 남의 집에서 그러면 어떡해. 근데 왜 남편이랑 그거 하는 거 없죠? 새로운 집에 대해서 말하기. 여기 우리랑 소파가 되게 똑같다. 새로 이사 온 집 어때? 여기 트윈부룩이라는 곳인데 아무런 생각이 없어? 아니, 여기 이웃이랑 또 잘 놀고 해봐. 이분이 되게 잘 놀아준다. 파커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머님은 혹시 어디 계시죠? 혹시 안 계시나요? 뭐 하시는 분일까? 되게 스타일도 좋으신데 인상도 되게 좋죠?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신가요? 저도 약간 비슷한 계열을 좋아하는데요. 파란색이랑 하늘색은 또 다르긴 하죠. 그런가요? 친해졌어요. 둘이 사이가 굉장히 좋네요. 이러면서. 아니, 둘이서 이렇게 애정행각을 벌이니까 이 아저씨가 별로 안 좋아하잖아, 얘들아. 어머. 못 말린다니까. 얘들아. 파파라치 여기까지 왔어. 얘들아, 집에 빨리 가자. 여기 사람들 좋은 것 같아. 옆집, 이웃집 좋은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신경 쓰이네. 올리브 그린우드 또 나한테 매력적이라고.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애기들이 참 귀엽네요. 파커 프루던스랑 펜지.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저희 다음에 올게요. 네네. 여기 이웃들이 보기가 좋아. 여기 뷰도 너무 좋고. 아니, 근데 자기야, 자기도 이제 조금 직업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어? 너 꿈이 이런 거잖아요. 자유세계 지도자. 약간
UN 총장 같은 그런 건가? 근데 그래도 뭐 너가 하고 싶은 거니까 일단은 정치 직업군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레너드도 이제 직업을 또 가져야 돼. 너 이제 여기 가장이야, 가장. 일자리와 직업. 일자리 찾기. 방이 되게 생각보다 작은데 좀 아늑하고 좋은데? 이 방 자체가. 어떤 직업이 있는지 한번 볼까? 요리, 정치. 우리 정치 들어가려고 했죠? 아, 진짜 밑바닥부터 시작하는구나. 연단 청소부. 시간당 24시뮬레온. 6시간 일하니까. 한 200시뮬레온 조금 넘게 보네. 그래, 근데 너가 또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진짜 모두 다 밑바닥부터. 과학은 실험 대상. 밑바닥부터 시작하네요. 연단 청소부. 연단 이거 할 때마다 이렇게 닦으면 되는 건가요? 네, 아무튼 우리 레너드에게도 직업이라는 게 생겼어요. 우리 레너드 잠깐만. 우리 레너드도 그러면은 우리 뭐 이런 게 없어. 옷도 외투랑 잠옷 그냥 일상복 이거 네 개밖에 없나 봐요. 그럼 우리 레너드도 좀 뭔가 메이크오버를 좀 해줘야겠어. 직업도 가졌으니까. 쿠쿠파! 쿠쿠파! 우리 레너드 머리 스타일부터 좀 바꿔줄까? 뭔가 근데 이 레너드의 이 너드한 얼굴 이 너드 같은 이 머리 스타일도 괜찮은데 남자 머리 스타일은 또 처음 본다. 되게 뭐 괜찮은 게 많은데요? 생각보다? 우리 이제 정치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깔끔한 이미지. 이거 요즘 유행하는 아이비리그 컷. 약간 이렇게 짧게. 구렛나루가 너무 길다. 살짝 너드스러우면 좋겠거든요. 레너드는 약간 빙구처럼. 요것도 괜찮은데? 이거 깔끔한데? 별로 많이 차이는 없는데 스타일링만 살짝 바꾸는 느낌이죠. 요건 약간 2:8 가르마를 했다면은 요거는 살짝 왁스칠을 한 거지. 2:8 가르마인데 왁스칠을 해서 좀 괜찮아졌어. 어우, 헌칠해졌다 야. 좋아요. 수염은 뭐 우리 레너드한테 어울릴까? 우리 레너드는 조금 순진순진하고 순수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걸로 이렇게 해줄게요. 우리 레너드 이제 뜰빵한 모습. 아, 채모는 안 해줘도 되고요. 턱만 조금 깎아줄까? 뭔가 바뀐 것 같아. 안 돼, 안 돼. 우리 레너드 그냥 그대로 갈게요. 우리 순정으로 갈게요. 옷만 좀 갈아입혀주자. 머리랑 옷만 좀 바꿔줄게요. 우리 또 정치 계열에서 일을 하니까 뭔가 넥타이 멜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와이셔츠 같은 거. 오, 괜찮은데? 이 목폴라랑 같이 입는 이런 것도 있어요. 오, 그렇지, 그렇지. 이런 거, 이런 거. 레너드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좁았나? 근데 이 색깔이 이 레너드의 이 팥죽 색깔 요게 또 잘 어울리는데? 요게 딱이야. 다른 멋있는 것들도 많긴 하구나. 일단은 이거 첫 번째 옷으로 해주고 바지. 바지도 뭔가 정장 같은 바지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찡달린 거 말고. 이런 청바지. 이 데님 너무 이쁘다. 이 데님 괜찮은데? 이거 이 찜? 일단 찜해놓을게요, 이 데님. 이따가 평상복 해줄 때도 두 개의 옷을 좀 사줘야겠어. 근데 지금 복장도 완전 그 직장 옷은 아니고 괜찮다. 지금 이 스타일 괜찮죠? 아이보리색 바지, 신호 팬츠 이쁜데? 시계도 있었네? 신발도 한번 보자 일단은. 약간 그 단화 같은 거 이런 로퍼? 로퍼 같은 거 없어요? 이런 거. 그렇지, 그렇지. 오, 그렇지. 좋아요. 색깔이 조금만 빠졌으면 좋겠는데. 오, 그렇지, 이런 거. 아, 여기서 조금만 짙은 갈색이었으면 좋겠다. 중간으로다가. 신발 이쁜 거 많다. 이것도 너무 이쁘다, 신발이. 너무 이쁜데? 아, 레너드 멋쟁이 되겠는데, 이러다가. 너무 멋있어지면 안 되는데. 안경을 좀 씌워볼까? 약간 지적여 보이게. 지적여 보이는데, 진짜? 근데 이거 선글라스 아닌가요? 살짝 그 햇빛에 비춰지면은 안구 보호하려고 살짝 색깔 들어가는 그거 아닌가요? 안경은 이거밖에 없구나. 레너드 완전 괜찮은데요? 완전 너드남. 너드남의 그 표본. 색상을 새로 만들 수가 있나? 그러면은 이거 위에 거 살짝 색깔 바꿔줄 수 있어요? 색상 바꿀 수 있어.
이 주머니 이 주머니 색깔을 좀 바꾸고 싶어요. 주머니가 없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색깔을 이렇게 통일해주면 주머니가 없는 것 같죠? 이렇게 깔끔하게 가자. 팥죽색이 어울려, 레너드는. 좋아 좋아. 이렇게 해주고 된 건가? 평상복은 이걸로 해주고 정장. 정장은 진짜 찐 정장처럼 와이셔츠에 넥타이 마이까지 입고 그런. 아, 근데 이렇게 풀어헤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멋있냐? 풀어헤친 거. 풀어헤친 거 좀 섹시한데? 이런 옷도 있어요. 너무 이쁘다. 아니 이게 이런 게 좀 심즈4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게 진짜 실생활에서 입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옷이잖아요. 진짜로. 와 괜찮다. 이거 살짝 이렇게 말아가지고 올린 거, 올려 입은 거. 너무 리얼하고 좋은데 옷이? 그치 이런 거 이런 거. 진짜 회사원 느낌. 이건 살짝 풀어헤친 거. 그래도 우리 신입사원이면은 이렇게 단추는 그래도 처음에는 잠가줘야 되잖아. 여기에서 재질을 조금 바꿔줄게. 재질이 지금 좀 그 옷 만들다가 지금 바로 입혀놓은 것 같아. 박음질 안 하고. 이런 재질까지 선택할 수 있는 거 너무 좋아. 이런 거 해줄까? 약간 레너드니까 살짝 이런 팥죽 색깔 비슷하게. 이렇게 팔까지. 괜찮은데? 깔끔한데? 자기야? 이 넥타이 색깔은 레너드처럼 귀엽고 너드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약간 땡땡이 무늬? 땡땡이 무늬 귀여운데? 땡땡이 귀엽죠? 살짝 난색 계열로다가 해서 좋아요. 이렇게 주고 바지 세트인 거 없을까? 정장 바지 요런 게 좀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정장 바지? 뭐가 세트인지 잘 모르겠네. 약간 핏 좋다 이거. 핏 이쁘다. 근데 요 색깔을 그대로 쓰고 싶은데 여기서 가져올 순 없겠죠? 색깔을 좀 이렇게 맞춰줄까? 완전 컬러리스트 그거 시험 보는 것 같아. 조색하기. 여기서 조금만 더 채도 다운돼야 되는데 그나마 좀 비슷하죠? 와 어렵다. 살짝 밝게. 있다. 좀 비슷하죠?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벨트 여기가 너무 밝아. 좀 어둡게. 됐어. 오 멋있어. 신발은 뭐 똑같은 거 신어. 맨날 뭐 다른 거 신을 수 없잖아. 우리 아직 형편이 별론데. 잠옷. 잠옷은 옛날에 이거 입어줬던 거 입을까? 아니면 새로운 거 사줄까? 그래도 우리 어엿한 적인데. 레너드라면 약간 이런 귀여운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좋아할 것 같아. 약간 이렇게 베이지 색깔로 주고. 그래도 바지는 잠옷 바지는 좀 입자. 아무리 팬티바람이 편하다고 해도 이런 거라도 입자. 귀여운데 체크 무늬. 제가 좋아하는 체크 무늬. 이 옆에 옆에 이건 뭐야? 이 찡 뭐야 찡? 이 자다가 이거 찍히겠어. 아이 참. 다른 체크 무늬 없어요? 요런 체크 무늬 좋다. 이러면 찡이 잘 안 보이죠? 됐어. 운동복. 우리 레너드 운동을 좀 할라나? 보이나? 이 잠옷 입고 운동하면 안 되지 또. 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줘야 되네. 어우 이런 멋있는 거. 너무 안 어울려 아저씨 같아. 이런 거 말고 이런 건 또 뭐야? 그냥 이런 운동복 해주자. 이런 후드티 괜찮네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어정쩡해 보이냐? 아저씨처럼 왜 이렇게 허리를 안 폈어? 허리를 좀 펴봐. 이것도 약간 팥죽색으로. 이거 살짝 끈 길이가 다른 것도 약간 레너드 같죠? 이거 티가 살짝 이렇게 내려온 것도 제대로 안 입은 것 같아. 귀여워. 바지 위아래 세트인 것 같다. 완전 세트인 것 같아. 좋아. 운동화. 저는 약간 이렇게 발목까지 올라오는 그 운동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다리가 짧아 보이잖아. 별로 멋있지도 않아. 약간 초록 색깔. 이 팥죽 색깔이랑 또 초록색이랑 은근히 매치가 잘 돼요. 이렇게 양말도 좀 신겨주자. 아 귀여워. 아 이 얇은 다리에 이 흰색 양말에 스니커즈 너무 귀엽다. 레너드다워. 너무 귀엽다. 됐어. 수영복. 너 수영복을 그런 바지를 입고 하냐. 너무 없어 보인다. 너무 짝 붙어 있어.
이것도 컬러를 레너드한테 어울리는 컬러로. 이 옆에 있는 색깔은 안 바뀌나 보다. 살짝 여러 가지 색깔이 매치된 걸로. 이렇게. 외투. 외투는 원래 요거였죠. 요거 근데 나는 사실 귀여웠어. 요 청자켓이랑 빨간 색깔 체크 무늬 셔츠 이거 너무 귀여웠어. 바지만 좀 바꿔줄게. 아까 전에 그 데님 있었죠. 데님 팬츠가 되게 이뻤거든요. 요거 나 바로 찾았어. 바로 찾았어. 이렇게 청청. 근데 다른 청이야. 이것도 다시 한번 볼까? 괜찮은 외출복이 있는지 한번 보자. 요런 건 너무 아저씨 같고. 여기도 청자켓이 있네? 너무 펄한데? 이것도 약간 멋있긴 하다. 근데 바지가 너무 젊어. 약간 젊게 가자. 아직 우리 아저씨는 아니야. 애 아빠 되기 전까지는 청년이라고 할 수 있지. 너무 아재 냄새 안 나게 좀 매치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귀여운데? 이 목까지 오는 거 왜 귀엽냐? 그리고 살짝 짧아가지고 이 예쁜 바지 재봉 라인이 다 보여서 뭔가 더 힙한데? 신발. 귀여운 또 스니커즈 없나요? 이런 거 귀엽다. 이거도 색깔도 레너드랑 어울리는 팥죽색으로 하면은 예쁠 것 같아. 약간 이렇게 볼록달록한 신발로. 너무 귀여워. 후드티여가지고 좀 더 너드한 느낌도 나고 좋았어. 평상복, 정장, 잠옷, 운동복, 수영복, 외투 다 해줬어요. 그래 레너드, 우리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야. 성격. 성격이 지금 바람둥이, 다정함, 예술가, 저돌적임, 행운아 이렇게 있는데 바람둥이 솔직히 안 어울리거든요? 요거는 바꿔줄게. 너는 진짜 무슨 네가 바람둥이야. 저돌적이지도 않아. 예술가적인 기질도 없어. 약간 가족 중심적이다가 괴짜? 손재주. 손재주가 살짝 좋고 그 너드남 같은 경우는 컴퓨터 같은 것도 좀 잘 고치지 않나요? 알아서 막 뚝딱뚝딱 막 고치고. 천재까지는 아닌 것 같아. 너 레너드가 천재였으면 진작에 뭐 했겠지. 근데 그런 게 없었어. 컴퓨터 귀재 그치? 요게 딱 이렇게 있으면 딱 너드. 이거 뭐야? 컴퓨터 왜 이렇게 커? 행운아적인 그런 것도 있어서 좀 다른 너드들과 살짝 다른. 통찰력이 있음? 아니야 이런 거 없어 약간. 일단 요렇게 해주고요. 딱 그 너드남의 특성을 채워줬고요. 좋아하는 게 땅콩 버터 샌드위치였어? 귀여워라. 괴짜 로큰롤 좋아하고 주황색 좋아했었구나. 처녀자리였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너드는 요렇게 해주고 우리 이제 바뀐 레너드가 어떻게 인게임에서 보일지. 와 진짜 누구세요? 야 완전 아저씨가 됐는데 근데 약간 이 옷이 약간 아저씨 같은데? 살짝 근데 되게 리얼하지 않아요? 실제 있을 법한 느낌이야. 학교 선생님 중에 있을 것 같아. 아무튼 오늘 근데 일요일이니까 내일부터 우리 출근을 하네요. 이거 뭐 여기는 뭐잘 승급을 하려면은 카리스마? 기분도 좀 좋아야 되고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네. 그러면 우리 첫 출근이니까 사람들한테 좀 무시당하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법을 좀 연습을 해야겠어. 해마는 그 와중에 레너드 혼자 저렇게 연습하고 있을 때 동네 좀 구경하자. 여기 바로 앞에 뭐가 있네? 여긴 뭐야? 아, 여기 뭐 관리하는 뭐 그런데. 이거 되게 가깝다, 우리 집에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 여기 상가가 바로 있어. 여기는 뭐예요? 도서관. 도서관 한번 구경을 해보자. 새로운 마을 탐방을 좀 해볼까? 아, 여기서 가는데 택시 타는 거야? 야, 택시비 아깝다, 야. 여기 언덕 내려가면 바로인데. 오, 새로운 사람들이 막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 내가 오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 베이커가 사람들도 있고. 여기 다 가족들이네. 여기 베이커에도 베이커. 베이커. 여기 다, 여기 가족이야. 여기 4명 다 가족이에요. 뭐야.
여기는 컴퓨터 쓸 수 있는 데도 여기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면은 네, 별거 없어요. 그냥 책이랑 책장, 애들 노는 곳 이렇게 있고 진짜 별거 없네? 아, 그렇구나. 사람들 진짜 많다. 이게 닮았다, 진짜 확실히. 이 둘이 이렇게 형제인 것 같은데? 거의 쌍둥이 아니야, 이 정도면? 그리고 아, 여기 시간제 일자리 구할 수도 있구나. 여기 서점에서. 서점에서 일을 한번 해볼까? 해마가 또 프리랜서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뭐 남는 시간에는 이렇게 파트타임을 할 수 있으니까 시간제 일자리 구하기. 갑자기 일자리 구해버리기. 여기서도 되네. 근데 왠지 서점에서 일을 하면은 책 같은 것도 좀 자유롭게 볼 수 있고 그림책 같은 것들도 좀 이렇게 꺼내서 볼 수 있으니까 서점이 좋겠어. 알바는 왜 이러세요? 서점 직원, 서점 점원, 금전 출납 전문가. 거기 서서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아, 저녁에 하는구나. 3시간 정도밖에 안 하네. 네, 뭐 3시간 정도면 뭐 직업 갖기. 아 그래? 아, 이렇게 또 중복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직업으로 하고 싶진 않은데. 그럼 뭐 안 할게요. 저는 아직 화가라서요. 아, 어쩔 수가 없네. 뭐 할머니가 되게 핫하다. 아니 근데 내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오는 게 조금 난 좀 부담스러워요. 아, 일단은 레너드는 환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여 언제나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 잘 아는 저명한 사교가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카리스마 있는 존재가 되려면 레너드는 꾸준히 밖으로 나가 동네의 다른 심들과 어울려야 할 것입니다. 아, 그래요? 밖에 나가서 뭐 하라고? 밖에 나가서 뭐 사람들 평가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라고요? 아, 뭐 알겠어요. 일단은 해마도 좀 늦었으니까 집으로 오세요. 비평 그만하고. 레너드 수고했어. 우리 바로 승진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 사람은 누구야? 벌써 지인이 생겼어? 상관이구나. 빌 레킷 상관이래요. 상관은 알아야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레너드 이제 화장실 갔다가 해마가 좀 밥을 좀 해줄래? 야채 소스 스파게티. 스파게티 먹자. 건강식으로다가 스파게티를 해먹읍시다. 레너드 나왔어. 내가 밥 해줄게. 좀 있어봐. 오늘 야채 소스 스파게티가 갑자기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밤에도 분위기 있고 좋다. 너무 피곤한데. 해마야, 밥 언제 돼? 나 그냥 자고 싶은데. 아, 금방 되니까 앉아있어. 내가 해준다니까. 해준다고 해도 뭐라네. 이건 또 뭐야? 마술사 직업군에 들어가기? 너 직업 들어갔는데 왜 또 이게 왜 뜬 거야? 아주 우유부단하네. 레너드 앉아있어, 앉아있어. 내 해마 거의 다 했단 말이야. 기다려. 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너무 피곤한데. 거울 보고 지금 한참 동안 나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야. 아니야, 좀만 더 기다려. 아,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너무 피곤한데. 한 접시에 덜기. 내가 만들었으니까 빨리 먹어봐. 어디 해마가 여기 처음 이사와서 만든 거 먹어볼까? 어때? 나 오늘 직장 들어갔잖아. 목이 막히나봐. 엄청 열심히 먹네요. 대화도 안 하고. 일자리 구했다니까 해마가 좀 생각이 많아졌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치워야 되는데. 그래, 너가 만들어줬으니까 내가 치울게.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싱크대가 없구나. 일단은 잠자기. 일단 잠이나 자자. 근데 왜 그거 없죠? 사랑 나누기 왜 없죠? 여기에 있나? 희롱하기에 있나? 이것도 약간 그 분위기가 무르익어야지 할 수 있는 건가?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무 현실적인데? 누구세요? 아, 파파라치 진짜. 저기요, 저 거기서 이제 손 뗐다고요. 나가주세요. 제발 따라오지 마. 쫓아오지 마세요. 벨까지 누른다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아무튼 깊은 잠... 일어났나요?
뭔가 일어난 것 같은데? 어? 해마가 일어났구나. 어? 눈 온다. 와, 눈 엄청 많이 온다. 에이? 와, 3층에서 눈 온 거 처음 봤어. 이건 뭐야? 시청. 아, 이렇게 뜨는군요. 여기 일자리가. 아니 근데 와, 갑자기 밤새 이렇게 눈이 오기 시작했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 이쁘다.